Hello. Hello guys, how are you? Right now we are in Helsinki. In less than an hour we take the flight to Seoul. And we wanted to tell you we are super excited to start working with you. Everyone has told us that you are really, really hard workers. And we are super motivated to bring your dance to the next level. See you soon!하나 둘 셋. 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스페인까지 유학을 다녀오시고. 네, 유학. 아니 뭐가 도대체 부족하다고 스페인까지 한 달 동안? 아니 뭐 춤을 추면서 계속 부족함을 느끼죠. 우리도 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기량이나 이런 것들 따라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하면서도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만 들고 뭔가 아직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낄 때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스페인 가서 좀 더 배우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는 뭐 많은 조선생들 참 많으시지만 우리 같이 자기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녀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항상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삐뚤어져 있다는 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면 다시 조금 더 이쪽이네 뭐 이런 교정하는 시간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훈련이나 티칭을 배운 것 같아요. 뭐 표정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똑바로 못 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넘어가는데 이거 다시 또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한테 스페인 행위란 거는 점검하는 계기인 거죠. 내가 이 방향 잘 가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사실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있죠. 요번에 그 스페인 가서 바뀐 트렌드가 혹시 뭐 바차축구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막 바차축구가 엄청 큰 트렌드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는 항상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출마하면 좀 새로운 거 좀 원하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좀 기량이 높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남자들 중에서 약간 조금 더 또 재미난 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차축구선이 막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래도 좀 이렇게 한 번씩 모으면 사람들 좀 꽤 모이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죠. 그럼 그게 그 흐름의 대세는 아니란 거죠? 대세라기보다는 이 안에서의 다양성을 넓히는 분야 중에 하나 정도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간지 계셨는데 그러면 그 수업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로컬 댄서들 별도로 프라이빗 그 소그룹 레슨처럼 수업도 들어보고 이번에 그 로스한테도 개인 레슨도 들어보고. 아 로스 어떤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랑 파트너한 지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요. 벌써 이제 그 친구는 그룹 레슨을 안 해요. 뭐 페스티벌에서 모르겠는데 일반 그룹 레슨 하지 않아요. 개인 레슨만 해요. 그나마도 일정이 다 차 있어서 같이 참가한 그 페스티벌에서 그 행사장 어디 구석에서 로비에서 개인 레슨 받았어요. 근데 확실히 너무 잘 추고 그 에너지 흐름이 너무 좋고 우리가 소셜 영상 보면 보이잖아요. 그쵸. 에너지가 업 다운 에너지를 계속 끊임없이 쓰잖아요. 사실 지금 차세대로 가장 지금 누가 보는 게 로스하고 아이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번에 같이 온 댄서들한테 느끼는 약간 그러니까 몸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댄서거든요. 어거지를 알아도 그 친구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러니까 또는 그 친구들이 되게 칭찬하는 댄서의 스타일 방향은 그 로스랑 그다음에 파블로 라케 파블로 이 두 사람이 약간 어나더 레벨이다. 스페인 댄서를 지금 한국에 정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셔놓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어거스틴 알바. 근데 사실... 제가 특히 또 정규 강습을 위해서 댄서를 모셔오고 두 달 정도 있네요 지금 두 달 정도까지 계획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스페인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더 그 자주 우리가 개인 레슨 한번 봤다 시작 확 안 되잖아요. 개인 레슨 하고 또 소셜도 쳐보고 뭐가 잘못됐지 고민하는데 다시 만나서 교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야 그 올바른 방향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수업 그다음에 홀딩 다시 피드백 이런 과정들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걸 원했는데 사실 저번 갔을 때 이미 찍어두고 있었어요. 아 원래부터 이렇게 두각을 내는 댄서들이에요? 7월에 갔을 때도 그 친구들이 이제 코르케 주디스한테 프로페셔널하게 지금 이제 강사 양성을 하는 과정에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어리고 잘 추게 제가 눈여겨봤었어요. 그때. 아, 얘네들. 나이 어리죠? 어리죠. 21, 23 지금. 아.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사실 실력과 별개로 항상 우리 애티튜드의 문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 실력 좀 얘네들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많은 댄서들이 오고 갔지만 사실 유명하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는 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선 굉장히 적합했다. 네, 사실 어리고 실력 좋은 것도 이미 확인했었고요. 사실 7월에 점 찍어두고 얘네들 괜찮아서 이번에 왔을 때 데려와야지 생각했는데 마침 마침 첫 번째 간 되게 큰 파티 있어요. 거기 갔어요. 잘춘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신났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걔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하고 얘 부를까 얘기 안 하고 오늘 온 댄서 중에 누가 춤 제일 좋았어? 다 물어봤는데 다 하나같이 걔네 둘을 딱 꼽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에 가신 분들이? 네, 가신 선생님들이. 그래서 속으로 내가 잘 뽑았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보고 했는데 애들이 애티튜드가 너무 좋아요. 물론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면 성품이 착하지만 이게 낯가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더 오래 데려올 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오래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기 체류를 하면서 티칭하고 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있었죠. 알렉스도 있었고 크리스찬 가브리엘도 한 달 단위로 왔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끼리 자평하기로는 한국 바차타의 레벨업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두 달이잖아요. 네. 그럼 그 가츠 쌤이 생각하는 이분들이 와서 이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뭘까요? 아까도 사실 언급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냥 직접 만져보고 쳐보고 아 이런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다시 제대로 리드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들이 페스티벌 참여한 일정이랑 딱 해서 두 달을 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착 최대한 땡겼죠. 그러면 이 어거스틴 알바라는 사실 지금 라이징 스타잖아요. 네. 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지금 현재 스페인에서 가져가는 흐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뭐 속된 말로 저희가 늘려고 데려왔어요. 저도 좀 알겠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정규 강습이란 건 굉장히 다른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스터 클래스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수업이 어떻게 진행돼요? 근데 이 친구들 오랜 기간 불러오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화요일, 목요일 수업은 저희가 진행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수업은 준스칼렛쌤이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과정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건 포스터를 통해 참조하시면 될 거고 일단 중요한 건 수업 끝나고 반드시 한국홀딩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레벨이 다 나눠져 있나요, 지금? 레벨 등급 수준 차이를 조금 두긴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모이는 사람들에 맞춰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토요일 수업 패턴반이 제일 수준이 높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첫 번째 수업은 좀 레벨이 낮고 두 번째 수업은 조금 높고 목요일은 화요일 그 중간 레벨 수업이랑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럼 포스터는 제가 자세히 보기 올려드릴 테니까 네네.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가츠쌤이나 아니면은 뭐 원준쌤 이렇게 오그나이저분한테 연락드리면 될 것 같아요.